안녕하세요. 울산 나선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레드스톤입니다. 레드스톤인데 녹색이죠? 빨갛게 물이 됩니다. 레드스톤. 3주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적심을 하고 여기 삽목을 적심하고 삽목을 했습니다. 이게 흔들흔들 할 건데 아직 뿌리를 완전히 이제 좀 뿌리를 잡았네. 너무 키가 컸어요. 씻고 널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하면은 2주 정도 되면은 여기 새자구가 나옵니다. 레더스톤 같네요. 새자구는 빨간. 아이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새자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이고, 꽃처럼 올라오네. 보네요. 귀엽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새자구가 다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는 이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올라오네. 이렇게 새자구들이 다 올라오고 있네요. 예쁘네. 전체적으로 새자구들이 다 올라오고 있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영같이 이렇게 생겼죠?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 뿌리가 여기 밖에서 흙 속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건 목이 마른 많이 마를 때 하고 목 마를 때 하고 뿌리를 내릴 때 지금 급하게 지금 목이 마르니까 여기 위에서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네요. 많이 미안네요. 뿌리 내리면 괜찮을 건데 목이 마를 때나 이제 뿌리를 내릴 때 여기도 다 그러네. 적심하고 삽목을 해놨더만 뿌리 내린다고 힘들게 지금 목이 말라서 밑쪽에서 그냥 뿌리를 다 내려버리네. 뿌리를 거의 다 내린 것 같은데 이제 짱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뿌리는 다 내린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자연의 신비. 여기 적심한 자리에 새자구가 나오는 것도 신비하고 참 신기하고 신비롭네요.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정말 처음에는 여기 두 줄기 얻어왔는데 친구네 집에서 두 줄기를 얻어왔는데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잘 자라네. 이제 뿌리를 다 내렸으면은 여기 위에 공기층에 있는 여기 뿌리들은 다 말라버릴 겁니다. 다 말라버렸네, 이제. 다 말라지네요. 뿌리를 잘 내린다 봅니다. 여기는 끄떡끄떡거리네. 마지막에 한건 아직 좀 불안하네.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레드스톤. 빨리 활착을 하고, 물이 깨끗하게, 빨갛게 물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 2년 만에 이렇게 풍성하고 또 새자구가 또 나오고 기분 좋습니다. 예쁘네.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